내일 정식 공개해야 되는 기아 준대형 세단 K8 알고 보셔야죠. 사내 교육 자료를 공유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대리점에 방문하더라도 카마스터분들이 한 명씩 따로따로 교육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차량을 보시기 전에 꼭 한번 알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 공개가 되기 때문에 K8을 내일부터 보실 것 같은데요. 영업자를 통해서 새로운 K8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요즘 기아차 정말 대단하죠? 디자이니스트 기아,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올해 선보인 K8과 최근 기아가 최초로 전기차로 선보인 EV6의 경우 공개가 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고성능 GT 모델까지 공개가 되었는데요. 디자이니스트 기아에서 고성능 브랜드의 이미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기아가 현대와 합병이 전에 사실 기아는 확실히 고성능 브랜드로 더 잘 알려졌었죠. 기아가 90년대에 선보인 엘라는 당시엔 정말 충격적인 디자인이었는데 지금 보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디자인입니다. 기아가 이런 회사예요. 내일부터 기아의 K8이 완전히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정말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세부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외부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 그리고 가격이 사실상 전부죠. 아직 시승차가 풀리지 않은 상황이라서 K8의 진면목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업자료의 경우 핵심 상품성을 설명해 주는 것은 정말 소중한 자료죠. 여러분의 수천만 원이 여기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꼼꼼하게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핵심 상품성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새로운 디자인, 첨단 신기술, 그리고 이 중에서도 그랜저 차량에 제공되지 않았던 AWD 사륜을 제공하죠. 완성도가 높아진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그리고 제네시스 차량만의 특권이었던 에르고 모션 시트가 3.5 차량에서 제공됩니다. 그런데 왜 HDA2는 설명을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 부분은 제 기준으로는 효용성이 높은 옵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직접 사용해보면 괜찮은 기능인데 이렇게 생각되지만 조건이 맞아야 작동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디자인과 함께 신선한 기능이 LED 주간주행등에 포함된 세리머니 기능이죠. 이런 아이디어는 마트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내 차량의 존재감을 알려주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지는 흔히 뭐 우리 하차감이라고 표현하죠. 꼭 그렇진 않더라도 분명한 건 오너 입장에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그릴 색상이 차량과 동일한 색상으로 변경이 되면서 밝은 색상의 경우 좀 어색하다는 의견이 많았죠. 이 부분은 내일 실차를 보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은 간사해서 처음에는 많이 어색해 보여도 자주 보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이 사람의 눈이기도 하죠. 측면부의 경우 테일램프와 연결이 되는 크롬포인트 이 디자인이 얼마나 멋진지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테일램프 쪽 디자인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실내 공간은 기아차 로고가 없다면 제네시스 차량처럼 고급스러운 감성을 제공하는데요. 커브드 디스플레이, 레이어드 디자인이 적용된 조작감까지 한층 좋아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속 다이얼, 인포테인먼트와 공조기 버튼을 통합한 컨트롤은 직접 사용해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 세단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여유로운 공간과 감성을 제공하는 실내는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드가 많이 적용되었는데 이분이 좀 너무 과하지 않을까 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실내 감성을 업하는 앰비언트 라이트의 경우 다른 부분보다는 대시보드 쪽은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업자를 통해서 꼭 확인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바로 새로운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5m가 넘어가는 전장을 자랑하는 K8은 실내 공간에 있어서 당연히 그랜저보다 훨씬 여유로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겠죠. 하지만 자료를 보시면 전고, 1열 헤드룸, 레그룸 세 가지 항목은 경쟁 차량인 그랜저보다 소폭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고와 1열 헤드룸은 정말 키가 크신 장신이 아니라면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요. 레그룸은 실내 공간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수치이기도 하죠.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28mm가 작아진 수치라서 1열과 2열을 나누어서 생각해 본다면 1열에서 약 14mm 그리고 2열에서 14mm 정도가 더 작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랜저를 직접 시승해 보신 분들이라면 그랜저 1열뿐만 아니라 특히 2열에서는 다리를 꼬아서 앉아도 남아도는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정말 광활한데요.
따라서 제 생각에는 소폭 작아졌지만 체감상 불편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네요. 이 부분도 내일 공개해야 된다면 기억하셨다가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경쟁 차량인 그랜저와 가장 큰 차별성은 외부 디자인도 그리고 실내 디자인도 아닌 K8에서는 3세대 플랫폼이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무게 중심을 포함한 레이아웃까지 완전히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주행 성능이 크게 개선된다는 점은 어쩌면 3세대 플랫폼을 적용한 차량만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행 성능 시승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숙성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는데 K7과 비교 시 당연히 더 좋아졌죠. 특히 3.5 엔진이 2.5 엔진보다 훨씬 정숙하다는 점을 수치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6기통 엔진만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가의 수입 차량에서도 6기통 엔진을 보기 힘들죠. 따라서 K8 3.5 엔진은 제 기준으로는 분명히 매력적인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6기통 3.5 엔진의 경우 전륜의 한계치라고 할 수 있는 300마력을 제공하죠. 그랜저에 없는 AWD 사륜까지 제공합니다. 이 부분도 특권인데요. 또 하나의 특권이 있다면 전자제어 서스펜션입니다. 승차감에 영향을 미치는 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공이 되고 제공이 되지 않는 있고 없고의 유무가 분명합니다. 특히 노면의 상태가 안 좋을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옵션인데 지금까지 제네시스 차량에서만 제공되는 옵션이었죠. 실내 공간에 있어서 제네시스는 후륜 차량에서 전륜 구동 방식의 K8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불리하죠. 큰 실내 공간에 사륜과 전자 제어 서스펜션 그리고 정숙하고 압도적인 파워를 자랑하는 3.5 엔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력적인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2.5 엔진의 경우 기존에 엔진 오일 이슈 등이 있었죠.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알려졌는데 실제 차량이 출시가 되고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네요. 빠른 조향성과 응답성을 제공하는 RMTPS는 LPI 차량을 제외하고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LPI 엔진에서는 3.5 엔진으로 커지면서 동력 성능이 좀 강화되었죠. 또한 6단에서 8단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잠깐만. 사전 계약이 종료가 되면서 반가운 소식이 들리는데요. 3.5에서만 제공되었던 한정적인 색상이었죠. 감성적인 인테리어 색상인 샌드베이지가 2.5에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사실 사전 계약이 제조사 입장에서는 예비 수요를 예측할 수 있죠. 좋을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것도 아니라서 좋은 점이 거의 없다고 해야겠죠. 하지만 사전 계약에서 3.5 차량에만 한정적으로 제공이 되었던 샌드베이지 인테리어가 2.5에도 제공되게 변경된다는 점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정식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해봐야겠지만 변경이 된다면 역시 기아차 유연하다고 생각되네요. 사전 계약을 통해서 소비자의 니즈를 적극 반영한다는 점은 괜찮은 운영 방식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서를 두고 있는 것처럼 편리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적용되고요. 앞차와 거리를 알아서 맞춰주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ACC라고 하죠. 또한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인 LFA 기능이 가장 편리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제공됩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는 주차 시에 차량을 앞과 뒤로 빼고 넣을 수 있는 기능이죠. 스마트 키를 통해서 3m 이내 거리에서 조정이 가능하고요. 앞뒤 이동 거리는 7m입니다.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 설명하기도 힘든 운전자 보조 기능 중에서 전방에 위험이 감지가 되었을 때 스스로 제동해주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과요. 주행 중에 옆에서 차량이 들어오는 경우 경보와 편제동을 해주는 후축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 그리고 어린아이가 2열에 타다가 정차했을 때 문을 갑자기 열었을 때 옆에서 차량에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럴 때 도어를 잠궈주는 안전 하차 보조 기능. 이 기능은 어린아이가 있다면 꼭 필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차량의 외부 상황을 보여주는 후축방 모니터 기능, 비서를 둔 것처럼 편리하게 차로를 유지해주는 LFA 기능이 유지보조 기능입니다. 골목길이나 쉬운 주차를 도와주는 서라운드 뷰 기능이 제공됩니다. 이 정도 구성이라면 몇 배 더 비싼 수입 차량을 뛰어넘는 편의사항들이 제공됩니다. 인포테인먼트의 경우 공조기를 원터치로 전환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제공되죠. 실내 디자인 덕분에 더욱 간결해졌습니다. 편리한지는 직접 사용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의 장점은 메리디안 오디오 시스템이 제공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K8에서 기대가 되는 편의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메리디안 오디오가 제공된다는 점은
14개의 스피커를 통해서 K-팝에 얼마나 좋은 사운드를 제공할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예상보다 오히려 저렴한 가격 때문에 과연 좋은 사운드를 제공할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동안 국내의 프리미엄급 차량에서 사운드 시스템은 고가의 차량일수록 오히려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제네시스 차량만의 특권으로 제공이 되었던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제공되면서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함께 3.5 엔진을 장착한 차량에서는 같은 K8이라고 해도 확실히 다른 승차감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승차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보통 서스펜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트의 척자감이 오히려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기주머니인 에어셀이 들어가죠. 모션 시트는 쿠션의 역할뿐만 아니라 스트레칭 기능도 제공하죠. 주행 속도에 따라서 허리를 잡아주는 기능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일정 속도에 도달하게 되면 엑셀레이터를 밟아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기분 좋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시승하게 된다면 꼭 3.5 차량부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열까지 독립적으로 온도 조절이 가능한 3존 공조 시스템과 이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죠. 미세먼지까지 걸러주는 공기청정 시스템, 에어컨을 작동하고 나서 자동으로 건조해주는 애프터 블로우, 고급 차량만의 느낌을 알 수 있는 다기능 센터 암레스트가 제공됩니다. 새롭게 출시될 K8의 기능들을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실제 차량에서 꼼꼼하게 한번 또 체크해보세요. 마지막으로 K8을 구입하시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트림에 대해서 여전히 고민하신다면 제가 선택 포인트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신 차량만에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차로 유지보조 기능이 필요하다면 가장 저렴한 노블레스 라이트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최신 차량에서 실내의 감성을 놓칠 수 없고 최신 옵션을 좋아한다면 12.3인치의 내비와 12.3인치의 인포테인먼트가 제공되는 노블레스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파 가중과 퀼팅 패턴 등의 고급감이 필요하고요. 2열에 차음 유리가 제공되어서 정숙성까지 중요하다면 시그니처가 좋은 선택입니다. 확실히 고급스러운 차량만의 사륜, 에르고 시트,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필요하다면 3.5 차량의 플랫웨어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K8이 공개가 되는데요. 실제 차량의 소식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연목구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